안녕하세요, 미미 언니예요. 최근에 2023년 SS 패션위크 끝났잖아요. 내년 봄 SS 트렌드를 저희는 뭐 벌써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패션 4대 도시에서 열린 패션위크 스트리트에서 보여진 스트릿 패션 고수들의 스타일링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뉴욕을 시작으로 런던, 밀란, 파리, 정말 이날만을 기다린 전 세계에서 모인 패션 고수들은 지금 당장 가을옷 어떻게 입었는지 미미 언니랑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들어왔던 거는 데님의 꾸꾸꾸예요. 그러니까 정말 꾸꾸꾸 데님. 누가 잘하나. 이 룩을 내가 정했어. 데님 나처럼 입어봐 룩.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데님으로 다 입어. 데님 자켓에 데님 롱스커트, 데님 자켓에 데님 큐로, 인간 데님도 있잖아. 여기 보면 크롭트 자켓에 데님 이 미니스커트에 데님 부츠까지. 나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할리우드 배우이자 모델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파리 패션위크에서 데님 스타일링을 되게 예쁘게 입은 것 같은데 오버사이즈 캐나다 턱시도를 입고 데님 재킷을 다 풀어 헤쳤어요. 섹시한 네크라인을 보여줬는데 무심한 듯 그냥 막 입은 것 같은데 되게 계산적으로 데님을 잘 입은 것 같아. 그녀의 스타일링이 제일 예뻤고 홍콩의 인플루언서인데 키가 되게 작아요. 저보다 작은데 정말 영리하게 스타일링을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데님 실부 소매 크롭트 재킷이야. 그리고 데님 로라이즈 로러 팬츠야. 근데 그 사이에 한톤 톤 다운된 데님 셔츠를 소매와 허리 라인의 레이어드에서 톤을 줘서 마치 약간 와이드한 벨트를 했나? 여기 뭐지? 이게 자켓이 연결된 건가 싶을 정도로 데님을 정말 너무 예쁘게 입은 거예요. 데님 모자까지. 아, 데님? 얘네들처럼 언니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 그래서 미미 언니가 준비했습니다. 꾸꾸꾸 데님 언니처럼 입어봐. 미미 언니는 변신지. 넌 과해? 왜 이 정도 멋은 내야지. 패션위크는 정말 패피 중에 패피. 스타일링의 고수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다고. 그래서 조금 과해서는 안 돼. 완전 과해야 되고 심지어 또 이번 시즌 꾸꾸꾸가 왔잖아. 그들의 꾸꾸꾸는 또 얼마나 꾸꾸꾸냐고. 나는 이건 예쁜 것 같아요. 데님 하이웨스트 와이드진에 짧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레이어드 했잖아요, 제가. 벨트의 효과를 내는 것 같고 아랫배 라인에 살짝 걸치니까 튀어나온 배를 좀 감춰주는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내가 여기서 끝내면 미미 언니가 아니잖아. 아, 너 진짜 이거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데님 재킷만 한번 바꿔볼게요. 데님 꾸꾸꾸에서 데님 꾸안꾸로 그냥 그레이 울 재킷이야. 되게 평범한 이게 요거만 그냥 입어주는 거지. 왜 이것도 과해? 저는 그 레이어드가 참 그래.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해. 패션위크에 스트릿 고수들이 입은 룩을 한번 팁을 얻어서 같이 한번 입어보자여서 해외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냥 패션 고수처럼 한번 뽐내고 싶은 날 있잖아.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자칫 과해지면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어. 내가 스타일링의 고수가 아니면 무한 레이어드는 금물. 요 정도로. 데님 꾸꾸꾸는 나야나. 그 다음 인간 핑크는 나야나 룩이야. 이건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올 핑크로 입었어요. 뭔가 이렇게 샤방샤방 해야 될 것 같은데 패션위크 스트리트에서 보여진 핑크 룩은 되게 시크해. 되게 Y2K 패션이야. 되게 과해. 일본의 뮤지션 이자 쌍둥이 모델인 아미와 아야인데 트윈 룩을 늘 입고 스트릿에 등장을 하거든요. 핑크가 얼마나 좋았을지 머리까지 염색을 했을까 싶어. 근데 되게 예쁘죠. 지금 바니의 핑크 블라우스에 디젤의 핑크 유틸리티 팬츠를 입었대. 거기에 크리스찬 루부탱 핫핑크 샌들까지. 얘네들 사진은 온 그 온라인 미디어 매체에 다 도배를 했어. 이 핑크 룩이 20대들 너무 좋아할 패션인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약간 핑크 셔츠에 핑크 니트에 핑크 와이드 팬츠에 핑크 버킷에 쓴 룩이 있는데 선글라스까지 핑크로 썼어. 이런 룩은 한번 시도해볼만 하고 미미 언니는 좀 시크한 게 좋아. 핑크인데 한 톤 다운 시켰어. 베이비 핑크에 테일러드 재킷에 슈트에 위에 이제 핑크 코트까지 한 톤인데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미미 언니는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패션위크 아니니까 리얼웨이에서 어떻게 입을지 언니가 한번 보여줄게요. 인간 핑크 룩. 왜 스트릿 패션에서는 정말 올 핑크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베이비 핑크 쇼츠 슈트 착장에서 나는 스커트로 좀 바꾸고 재킷에 좀 톤 다운을 시켰어요. 대신 여기에 이제 신발은 화이트 롱부츠. 이 핑크에 조금 부담스러움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에도 화이트 그냥 라운드 면티 캐주얼하게 받쳐있고 핑크 컬러가 튀니까 아이템은 최소한 모던한 디자인으로 그래서 딱 떨어지는 테일러드 재킷, 미니스커트 그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날씨가 사실 이렇게 얇은 자켓 입기엔 좀 쌀쌀하잖아요. 핑크를 포인트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입을까. 이런 코트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어깨 이렇게 걸쳐도 되고 재킷 위에다가 입어. 살짝살짝 걸을 때 이 핑크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약간
좀 한수 위 같잖아. 스타일링의 고수? 나야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안꾸룩 짠. 그리고 스트릿의 트렌드는 Y2K의 연장선이야. 이번 시즌에도 Y2K 패션이 계속 이어져. 스트릿에서는 솔직히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크롭탑 이 배를 보여줘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그치 몸이 카트카트. 아까 요요쿨라랑 똑같잖아. 패치워크된 이런 원피스에 폼다운된 MA1 점퍼를 레이어드해서 Y2K 패션에 지금 딱 눈에 띈 액세서리가 있어. 롱장갑을 꼈어요. 블랙 가죽 크롭탑에 블랙 로라이즈 롱스커트를 입은 이 여자도 블랙룩에 비비드한 블루 컬러의 롱장갑을 꼈어. 아, 요번 시즌에 추가된 거는 Y2K 패션의 롱 글러브구나. 진짜 정말 트렌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거 진짜 따라입기 좋은 것 같아. 크롭탑에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인데 로라이즈 팬츠야. 근데 이 페피는 블랙 레깅스를 입었어. 오, 이거 되게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예쁘다. 이게 왜 예뻐 보이냐면 블랙 앤 화이트로 모노톤으로 색깔을 맞췄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Y2K 패션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이번 시즌 가을에 페피들도 Y2K 패션에 열광하고 있다. 미미 언니는 따라 입기 힘들다. 그래서 뺐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눈에 띄는 게 시크한 올블랙 룩이에요. 좀 사회적 이슈랑 연관이 있는 트렌드야. 런던 패션위크에서 이 블랙 시크 룩이 많이 보여졌는데 패션위크 기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추도하고 애도의 물결이 막 사회적인 전망 분위기로 퍼졌어. 그래서 이제 스트릿에서도 좀 화려한 옷보다는 약간 블랙의 그런 좀 시크한 스타일링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또 이 페피들이 또 그냥 무난한 룩을 또 할 리가 없잖아. 거기서도 또 꾸꾸꾸를 하려고 난리가 났더라고. 스트릿에서 보여진 블랙 꾸꾸꾸 룩은 블랙 빅숄더 재킷에 블랙 와이드 팬츠를 입었는데 보면은 여기서 딱 눈에 가는 게 있죠. 애쉬드한 그린 호보백.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너무 그냥 캄캄한 블랙 룩이야. 근데 이 그린백 하나로 꾸안꾸에서 꾸꾸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예쁘죠 진짜. 불핑 지수. 블랙의 이 리틀 블랙 미니 드레스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 오프숄더의 블랙 리틀 드레스 이게 디올쇼에서 입은 거거든요.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라인은 훤히 드러내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여기도 올블랙인데 디올의 패턴백을 매치해서 좀 꾸꾸꾸한 포인트를 준 것 같아. 와, 진짜 이 언니는 대박이지 않아요? 올블랙인데 화이트로 다 요소 요소마다 포인트를 줬어. 전체적으로 블랙 롱코트에 블랙 팬츠잖아 이게. 되게 시크한 룩인데 여기에 이제 블랙 호보백이랑 화이트 웨스턴 부츠. 선글라스까지 화이트. 화이트 포인트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꾸꾸꾸로. 그리고 블랙 롱드레스를 입은 해피도 있었어. 머플러가 아니라 유틸리티 소재에 약간 소매 자른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로 올블랙 그냥 튜브탑 롱 원피스에 되게 무난한 룩에 넥크리스 대신 헤비한 머플러를 해서 아, 올블랙이지만 멋있다. 그래서 미미 언니가 올블랙 꾸안꾸에서 꾸꾸꾸로 변신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꾸안꾸지. 멋있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잘 입는 룩이에요. 올블랙은 사실 이거 자체로도 꾸꾸꾸고 좀 무거워 보이는 스타일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니커즈로 가벼운 느낌을 줬고 딴 거에 비해서는 좀 꾸안꾸잖아. 여기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지. 여기는 양념을 두 방울 칠 거야. 왜냐, 꾸꾸꾸니까. 포인트로 백을 활용할 건데 이번 시즌에 보면 이렇게 약간 애시드 컬러 백이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다 미니 백이야. 들면 좀 뭔가 엄마 가방 같죠? 클러치로 무심히 그냥 툭 들어. 여기에 조금 더 멋낸 듯 멋 안 낸 듯 그런 요소를 하나 넣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야구모자 집에 다 있죠? 눌렀어. 눈이 보이지도 안 보일 때. 올블랙 룩인데 이렇게 약간 꾸꾸꾸가 되는 거야. 미미 언니만의. 다 그냥 블랙인데 왜 나는 저렇게 입어도 저런 느낌이 안 나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핏이 다 유행 핏인 거예요. 내가 그때 했잖아. 어깨에 과장된 오버핏 재킷, 로우라이즈 와이드 팬츠, 윈터 슬리브리스. 그게 다 들어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세련돼 보이는 거야. 거기에 양념 두 방울. 스트릿에서 나 이렇게 찍어 두 방울. 창피한 건 나의 목. 그래서 여러분도 블랙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컬러를 좀 활용해보세요. 옐로우도 좋고 핫핑크도 좋고 그게 한 끗 차인 거죠. 자, 오늘 좀 다소 어려운 주제였고 사실 힘들었는데 패션 고수들이 입은 룩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도 예쁘게 트렌드세터가 돼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여러분 어렵진 않았죠? 미미 언니도 하는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얼웨이에서는
정말 이걸 입고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느냐. 약간의 관심만 받고 싶은 거지 너무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싶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지금 미면이가 보여준 포인트를 활용해라. 꾸꾸꾸가 왔지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라. MSG는 한두 개만. 너무 과하면 아까 봤죠? 미미 언니 저 트로트 가수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미미 언니는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거 피하고 싶었거든 사실. 사실 화면에서는 이 핑크가 되게 예뻐 보였어. 이거잖아, 이거 깃털 달린 거. 패션위크에서는 이런 재킷을 입어야 돼. 꾸꾸꾸. 피디님 얼굴 벌써 지금 이러고 보는데?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덥니? 꾸꾸꾸가 왔어요. 꾸꾸꾸가 대세예요. 보다 보니까 괜찮지? 패션은 그런 거야. 또 미미 언니가 입으니까 약간